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허위 인터뷰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사건. 어제 과방위에서도 관련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요.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마치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인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라면서 이 같은 조작의 목표는 당시의 윤 후보의 낙선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네, 또 조작된 인터뷰를 보도하는 등 이 가짜 뉴스를 실어나른 언론 매체가 있었다면서 지금의 입장도 그때와 같은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는 속보인데요.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도 관련해서 좀 공방이 있었습니다.